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왔냐면은, 부천 랩타일 페스티벌. 위에 딱 보이죠? 부천 랩타일 페스티벌에 왔고요. 여기 오시면은 뭐, 다양한 생물들 볼 수 있는데, 얼굴에 이런 스티커도, 몸에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고요. 해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일단은 입구 쪽에 오면은 바로 이렇게 굿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악어 뭐라 하냐 악어 핀이 붙은 이런 뭐 가방도 있고요. 텀블러,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는 이렇게 텀블러나 뭐 마스크 같은 데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미 붙여져 있는 마스크도 팔아요. 3,500원. 이런 거 쓰고 이제 어디 행사 놀러 가면은 바로 인싸 되는 거죠. 악어 이름 이거 뭐지? 그 이제 핸드폰에 붙이는 그겁니다. 저는 이런 거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뭐 매니아 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팩맨이 없는 게 아쉽네요. 악어 크레 뭐 비어디 다 있고요. 이거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데 이어폰 케이스에 붙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어폰 케이스 채로 파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 이어폰 케이스인데 여기다 붙일 수 있어요. 예시.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텀블러에 다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손 세정제에도 붙일 수 있네요. 이렇게 굿즈를 파는 더베스트팜이고요. 오른쪽으로 오면은 바로 크레가 들어가고, 뭐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크레를 잘 모르니까. 레게도 있고요. 뭐 그냥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루시 불파도 있네요. 하고 이렇게 뭐 간단한 사육용품 같은 것도 다 판매하고 있고요. 타란툴라도 있습니다. 이거 뭐 레드로즈예요? 네, 레드로즈. 레드로즈 타란툴라도 있고요. 크레스티드 있고 쭈르륵 있고 이렇게 옆으로 싹 돌아오면은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생물들 좀 있고요. 이렇게 사육 세트 같은 것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양도 가능하실 것 같고, 이렇게 용품 같은 거 전시도 되고 있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오면 알량농장에서 번식한 팩맨들입니다. 그래서 데려오셔서 팩맨들 다 데려가세요. 많이 데려가세요. 다 사가세요. 그냥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콘스네이크 블리자드 콘스네이크도 있고 이렇게 오시면은 소형종 개코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레드 자이언트 데이 개코도 있고요. 갈색 너무 이쁩니다. 하고 가구일이나 크레들이 싹 깔려 있고요. 와, 여기 크레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와 퀄리티 보세요. 미쳤어요. 와, 얘 진짜 내 스타일이다. 250만원인데요 여러분들 오시면 뭐 240에 줄 수도 있습니다. 오셔서 그런 말 들었다고 한 번씩 하세요. 싸게 달라 하세요. 그냥 다 하고 여기 뭐 콘스네이크와 켈킹들 있고요. 예쁜 일이 많습니다. 레게들 뭐 레게는 많이 봤잖아요. 넘어가죠. 자, 우리 귀요미 펜서 개코들도 있습니다. 쬐깐한 게 매력이죠. 이게 성체인가요? 아니요, 이 친구 이제 아성체 들어가요. 아성체. 그래도 상당히 소형적인 귀여운 애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그린 바실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끝에 보이시죠? 네, 저기 어둡게 있습니다, 혼자. 그렇고, 여기 예쁜 뱀이 하나 또 있네요. 자,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또 오면은 더 케어 랩타일이 있고요. 크레나 가구일들이 일단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는데 가구일 암컷 보세요. 너무 이뻐요. 제가 이렇게 레드 계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얘도 이쁘지만 저는 이렇게 하얀색에 빨간색 들어간 애들 완전 제 취향이고요. 크레들 뭐 예쁘긴 애들 많이 있습니다. 쬐깐한 가구일도 있네요. 너무 이쁩니다. 크레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케이스 이거 이쁘다. 전시용으로 딱이네. 하고 이렇게 레게들이라고 크레 위주로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사육 가능하게끔 사육 세트도 다 판매 중이네요. 모든 부스들이. 하고 여기 육지 거북이들도 있고요. 태구도 한 녀석 있네요. 불화태구인 것 같은데. 끈직하니 이쁩니다. 이렇게 소라게 사육 세트 있는 거 봐서 소라게도 판매 중인가 봐요. 일단 다음 부스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또 중앙 분위기면 이렇게 알다브라랑 레오파드 육지거북 있고요. 저 미주리 육지거북 사료 맛있는 것도 먹고 있네요. 너무 잘 먹는다. 이렇게 귀한 몸들이 있습니다. 자, 또 옆에 오면은 바로 개코피아 부스가 있습니다. 개코피아 이렇게 싹 부스가 있고요.
아, 일단은 또 당연히 레게하고 크레는 빠질 수가 없죠. 어, 테테일 게코도 있고요. 아, 크레 퀄리티 좋은 일을 많이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어, 목스매트 까셨다 있고요. 뒤에 팩맨들 보이시죠? 얘들도 아마 제가 번식한 걸 거예요. 많이 데려가세요 팩맨. 있는 거 그냥 다 싹 쓸어가세요 팩맨들. 그래야 제가 더 많이가 데려가죠. 우와, 혹시 이거 제가 하는 그건가요? 와, 미쳤다. 아젠틱이죠? 네. 와, 너무 예쁩니다. 1,400만원에 분양 중인 애들이고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막 깎아달라고 떼쓰고 싸게 데려가세요. 안 깎아주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 많이 깎아드립니다. 많이 깎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만큼 깎아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냥. 400만원이지. 제가 사야 되겠네. 자, 릴리들은, 아, 릴리들. 크레들은 당연히 많이 있고요. 어, 이렇게 바로 사육 가능하게끔 역시 사육 부스가, 아,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육 세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와, 이거 보세요. 또 픽시 프로. 오, 사이즈 좋은 거 보세요. 픽시들이 이렇게 물 사육을 하면은 채색이 옅어져 있고, 에코 사육을 하면 다시 어두워져요. 어, 발색 밝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여기 이렇게 비어디도 있고, 제로 같은데? 어, 비어디도 있습니다. 아, 이제 다음 부스로 또 넘어가 봐야죠. 넘어가기 전에 우리 픽시 친구들 먹방 또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바로 파우나 부스입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파우나 부스에, 파우나는 뭐 전시할 생물들 언제나 많이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와, 킬드렛. 저 킬드렛 실제로는 처음 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멋진데요? 킬드렛도 있고요. 어, 카페 파이톤. 어, 사이즈 좋네요. 하고 자포리도 있네요. 관상용으로는 진짜 이쁩니다. 하고 아마존 트리보아도 있고, 아마존 트리보아 3마리 있네요. 하고 설마 이거 레인보우 보아인가요? 네, 레인보우 보아요. 아, 95만원에 분양 중인 레인보우 보아고요. 오셔가지고 한 75까지 깎아달라고 막 떼쓰세요. 안됩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사장님이 계신데요. 사장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포큰남자라고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우리 귀여운 애완돼지 떼지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어, 구독, 취소와 싫어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장난이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제가 브리딩한 팩맨들이에요. 아닌데요?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데려가세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죠. 팩맨 있는 거 다 쓸어 가세요. 그러면 또 제 애들 더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와, 예쁜 일을 많이 있습니다. 플라워렛도 있고요. 아, 에키는 뭐 귀엽죠? 하고 여기 블루텅 아이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어우 귀여운 거 봐. 하고 팩맨들은 역시 또 깔려 있고요. 아, 레스네이크들 많이 있습니다. 자, 오, 뭐야, 여기 또 파이톤들 있고 팔스토드. 제가 또 팔스토드 되게 좋아하는데 귀엽습니다. 살짝 반수생 토드인데 키우기 되게 좋아요. 블러드 파이톤도 있네. 블러드 파이톤 진짜 간만에 본다. 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지? 엠페러 뉴트는, 아, 여기 있네. 엠페러 뉴트도 있고요. 조금 더 습하게 해주셔야겠는데. 자,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파우나 사장님이 생물 엄청 많이 데려오셨어요. 언제나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썬빔도 있고요. 썬빔은 뭐 얼굴 보기 힘들죠. 워낙에 땅 파는 걸 좋아하니까. 네, 썬빔 스네이크는 아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워낙에 땅 파는 걸 좋아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콘 스네이크도 있고, 오, 뭐야. 캘킹 이거. 스트라이프. 그냥 스트라이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이런, 왜 이렇게 예쁘지, 얘가? 자, 콘 스네이크들 있고요. 이쁩니다. 이것도 파우나 사님네 아인가요? 네, 이 친구도 저희의. 아, 얘들은 뭐, 얘는 뭐, 유명하죠? 블랙 스파이니 테일 이구아나고요. 와, 이렇게 큰 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더 크나요? 더 커야죠. 더 큰다고 합니다. 와, 파우나 사장님은 언제나 이렇게 조금 전시용 생물을 많이 데려오세요. 분양용 생물도 문으로 많이 가져오시지만. 모든 걸 다 분양합니다. 아, 전시용이면서 분양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파우나 사장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분양되고 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다들 입양해 가시면 되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오면은 리틀 개코 부스가 있는데요. 아, 여긴 이렇게 굿즈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셔츠. 거북이 향상수배. 어, 이쁘다. 그래서 가격은 성인용은 3만원 정도 하네요. 29,800원, 아이용은 24,800원이고요.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개구리 하나 좀 갈 때 사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크레 있고요. 거북이 있고 펭맨. 아, 개구리 어딨어? 혹시 이게 개구리라고 나온 건가? 아, 뭐 그런 거 같네요. 아이고, 이렇게 가방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의류 브랜드를 예쁘게 해놨네요. 자, 또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한 피규어들이 있고요. 아, 팩맨 피규어 귀여운 것 봐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열쇠고리로도 사용 가능한 것 같고요. 제가 그 와중에 또 멋진 걸 받았습니다. 바로 악세사리인데요.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은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렇게 반지가 있고요. 이렇게 스네이크 스케일 뱀 비늘 있고 거들테일 링. 이거 너무 귀엽다. 거들테일. 거들테일 링도 있습니다. 하고 당연히 생물들은 있고요. 레게들하고 크레들 위주로 항상 다 있네요. 리틀 개코 부스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사육 가능하게끔 사육 수준은 어디나 구비되어 있고 픽시프로도 있습니다. 픽시프로가 팩맨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제 영향이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또 와우펫이 있습니다. 와우펫 뭐 지점 많죠. 와우펫에도 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용품들은 당연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 알량장에서도 판매 중인데 저도 여기서 받아온 거예요. 좋은 거 많습니다. 아고 뭐 비어디 드래곤도 있고 육지거북도 있고요. 오, 플로리다 킹스네이크인가? 브룩스 그거? 하이포 하나 있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얘 핸들링 많이 했던 아이인데 놀러가서 맨날 핸들링이에요. 여기 놀러갈 때마다. 아고 아자밀, 와 엄청 싸다. 아자밀 25,000원에 분양 중에 있고요. 아, 블루 아이 화이트 트리플로도 있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두 마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고 팩맨들도 있고요. 오, 얘 팩맨 이쁘다. 순간 브라질인 줄 알았네. 팩맨 이쁜 애들 많이 있습니다. 미야코도 있고, 미야코 토드 45,000원. 픽시도 있고요. 픽시하고 팩맨 없는 데는 없네요. 이렇게 뭐 레게들 많이 있습니다. 레게들 많이 있고, 옆으로 오면 크레들도 있고요. 크레, 레게, 팩맨, 픽시는 진짜 빠지는 데가 없어요. 우와, 푸에블란 밀크. 너무 이쁘다. 제가 원래 넬슨, 알비노 넬슨 밀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푸에블란도 그에 못지않게 이쁜 것 같아요. 블랙킹도 있고요. 암컷 35만원이네요. 하고 이렇게 사육 세트들은 어떤 부스를 가든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또 와우펫 부스였고요. 자, 또 바로 오른쪽으로 오면 라라 랩타일 부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크레, 레게들 많이 있고요. 먹이용 귀뚜라미도 있네요. 이렇게 용품하고 바로 입양하셔서 키울 수 있게끔 사육 세트는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장식용품들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육 세트들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니까 개체만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개체들, 오, 큼직큼직한 애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쁜 애들, 아이들 많습니다. 암투정 애들 많네요. 하고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이쁘다. 릴리도 있고요. 이렇게 싹 보고 다시 용품 하나 전시되어 있고 사육 세트들 항상 있습니다. 여기 라라랩타일 로고도 하나 있네요. 트리케라톱스인가? 귀엽습니다. 자, 일단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또 바로 오른쪽으로 오면 화이트 랩타일이 있어요. 화이트 랩타일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알량농장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있거든요. 그래서 알량농장 놀러 오시면서 여기도 같이 들려주시고 반대로 화이트 랩타일 들리실 때 알량농장도 들리셔도 되겠죠. 보면은 바로 보이는 게 알비노 화이트 탈킹이고요. 한 쌍에 150이라고 합니다. 암컷, 수컷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얜 블리자드 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레게들하고 크레는 없는 데가 없죠. 그리고 카니나나 있어요. 카니나나. 아, 맞아, 카니나나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한번 볼까요? 여기 멕시칸 카니나나인가요? 그쵸, 12개체. 12개체 드론 개체고요. 네. 사이즈 좋은 수컷 개체고요. 이 정도면 다 큰 거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카니나나는 일반적인 콜로브리드 뭐 킹, 콘, 렛 중에서는 꽤나 큰 종이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고 당연히 팩맨은 있습니다. 얘들도 당연히 어디 팩맨이다? 알량농장 팩맨이다. 자, 일단은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럽타일 부스고요. 럽타일은 뭐 다양한 먹이 생물들도 취급을 하고 있죠. 밀원부터 귀뚜라미까지. 해서 다른 부스에서 생물 입양하셨더라도 럽타일 빌려서 먹이도 같이 사가시면 될 것 같네요. 하고 당연히 크레하고 레게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럽타일 부스였고요. 이렇게 행사장에 먹이 담당하신 분이 한 분씩 계시면 아주 편하죠. 다른 분들에서 생물 입양하고 먹이는 럽타일 와서 입양을 하고. 아,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부천 랩타일 페스티벌이었고요. 보시다시피 뭐 사장님들하고 다 마스크 항상 방역수칙 맞춰서 갖추고 행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 주최하신 사장님과 한번 합동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인터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팜입니다. 저희가 첫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인터뷰였고요. 자, 여기 부천 랩타일 페스티벌 행사장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